손길이 그대로 드러나는 소품에서 그간 그의 열정과 노력들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요즘 친구들은 나이 어려서 CD라는 것도 잘 모르는 친구들 많을 수 있어요. 디지털 친구들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저는 예전부터 CD를 모으는 거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에 있을 때부터 모았던 CD, 그리고 한국에 와서 친한 연예인분들한테 사인 CD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다 다 놓고요. 그리고 여기 제 이름 써있는 것들은 그 옛날에 합숙했을 때 환희랑 같이 살고 있을 때 안 헷갈리게 환희랑 저랑 같은 곳에다가 CD 넣었거든요. 이거 내 거다. 환희는 환희 스티커 있었고. 이 사진이 웃기다. 환희랑 저랑 옛날에 1집 때. 이거 몇 년 때예요? 1집 때인데요. 네. 이게 예전에 우리 Fly to Sky 중국판 CD. 와. 대만에 나왔을 때. 환희 머리 보세요. 환희 머리. 환희 머리. 뭐야 이게 아줌마 파마. 그때 무슨 유행이었잖아요. 그쵸. 참 유행이라는 게 신기해. 절대 지금 보면 두 번 다시 하기 싫은 머리 스타일인데. 환희 씨가 들으며 섭섭하겠다. 뭐 앳된 모습도 멋있기만 하네구려. 와 진짜 많은 시간 세월이 진짜 빨리 지나갔구나 그런 생각 들고. 어느덧 데뷔 15년 차 중견 가수가 된 브라이언. 아련한 추억과 함께 그의 밤이 깊어 가려는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그의 야심한 밤을 깨웁니다. 저형. 예. 예? 지금 오겠다고요? 그래요. 아니요, 선물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갑작스런 손님을 맞게 된 브라이언.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몰려오는 졸음을 뒤로 하고 부리나케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 저는 이제 퓨전으로 고기를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번 재미를 이렇게 석고를 만들어봤습니다. 잠깐만, 여기에 취미 좀 있으신 건가요? 그죠? 어릴 때도 제가 요리 같은 거 했기 때문에 제가 약간 빵 같은 것도 만드는 거 좋아하고 케이크 같은 거 절대 남은 거를 버리자 그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아예 사용도 안 했는데 아깝잖아요. 어참 이렇게 알뜰하기까지. 그야말로 1등 신랑감인데요. 주부 9단도 어려워한다는 냉장고 정리도 척척. 대단하네요 정말. 드디어 손님이 도착하는데. 안녕. 혼자 온 거야? 어머 이 아쉬운 시각에 여성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모습이 심상찮아 보이는데? 저지! 네! 손님 왔잖아! 댁은 누구시오? 아, 같이 뮤지컬 공연하는 김유나 씨였네요. 캔들 좋아하는 줄 알았으면 혹시 두 분? 지아, 몸좀 어때요? 그냥 그렇지. 그냥 그렇게는 요리를 하고 있네? 손님 온다고 갑자기 해서 오빠 직접 요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요리도 아니고 내가 좋은 거를 요리해야 되는데 시간을 써가지고 아니야 그냥 대충 나의 퓨전 떡볶이 만들어볼까? 떡볶이야? 퓨전 떡볶이 퓨전 떡볶이? 막국날 오빠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좀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좀 아쉬워요. 요리 잘하는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웬일이니? 웬일이야? 너무 가식적으로 진짜요. 제가 요리를 못하거든요. 진짜요? 응. 나 잘 못해요. 안 하지? 어머나 잘 됐네요. 브라이언 씨가 연예계에서 소문난 요리왕인데 딱이네 딱이야. 능숙하게 요리하는 이 모습을 보시라. 당신을 최고의 남자로 인정합니다. 사람과 정성으로 요리가 완성될 무렵 또 다른 손님이 도착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어? 진짜 거의 집주인이신데 지금. 저 신혼집입니다. 아니 무슨 우리 신혼집 왔어요? 신혼집 온 것 같아요. 야, 어서 오세요. 브라이언. 우리 지금 뭐 환영합니다. 공연 끝나고 오셨나봐요. 네, 화장도 못 지우고 배고파요. 다들 왜 귀신 화장하고 왔어요? 못 지웠다니까. 너를 부르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나 내 거 퓨전 떡볶이 만들었거든. 내가 떡볶이 내가 한번 개발했어. 집 구경도 안 시켜주고 요리하는 데만. 성질 급한 영주 씨.
홀로 집 구경에 나서는데. 오빠이구나 오빠.